오케이. 그래서 21번 문장. 아이고, 왜안 오냐. 자, 이 친구부터 할 차례입니다. 너는 왜 웃는 중이니? 뭐부터 만들어요? 너는 웃는 중이다부터 만들죠. 그렇죠? 너는 웃는 중이다. 뭐 맞든 틀리든 말하면 돼. 그렇지, you are laughing. 틀릴까봐 못 읽는 건 오히려 더 손해야. 그냥 막 얘기하면 돼. 선생님이 조금씩 고쳐주면 돼. 어차피 이것도 미국 사람들이 읽는 방법 다르고 영국 사람이 읽는 방법, 영어를 똑같이 영어를 쓴다는데 미국 사람이 읽는 발음이 다르고 영국 사람이 읽는 거 다르기 때문에 네 맘대로 하면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laugh는 웃다였는데 ing 붙여서 웃는 중인이란 어떤 시 됐으니까 비동사가 이번에 필요한 문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웃는 중이다. You are laughing. 그렇죠. 그러면 첫 단계, 너는 웃는 중이니? Are you laughing? 그럼 문장 완성. 그렇죠. Why are you laughing? Why are you laughing? 그렇죠. Why are you laughing? 왜 웃고 있어? 그랬더니 웹툰이 웃겨가지고.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오케이, 그래서 funny의 뜻이 뭔거 같아? funny의 뜻이 뭔거 같아? 이런 뜻이지, 웃긴. 무슨 시예요? 어떤 웹툰? funny 웹툰. 됐습니까? 근데 그 앞에 이거 있으니까 얘랑 합치면 이게 되는 거지. 어떻다가 됐죠? 그쵸? 더 웹툰이 펀이 하면 누가 더 웹툰이 어떻다 웃기다. 누가 더야 이거? 더 웹툰이 펀이. 됐습니까? 그 웹툰은 웃기다. 더 웹툰이 펀이. 근데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 앞에 뭘 갖다 붙였더니 비코드를 붙였더니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의 형은 누나랑 싸우니 뭐부터 만들어요? 그렇죠, 누가 다니까 너의 형이 싸운다부터 만들죠. 그럼 이건 비동사 있는 거야 하다시 있는 거야? 그 싸우다란 말을 배운 적이 있냐 이 말이죠. 싸우다란 거 배운 적 있어?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둔지 더든지 고민할 시간이네. 그렇죠. 여기다 is나 am, are, is 이런 거 집어넣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그럼 do가 들어가 있어요? does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의 형이 싸운다는 뭐가 되고? 그렇죠. your brother fight에 s 붙이면 이거는 to라고 발음하면 돼. to. 오케이, 그래서 너 형이 싸운다. Your brother fight. fight인데 그 안에 does가 들어가니까 fight가 됐어요. 오케이, 누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첫 단계, 너 형이 싸우니? 그렇죠. Does your brother fight? 문장 전체 완성. Okay, 자, 이 친구는 그렇죠. Sister, 그렇지. 한번더 뭐라고요? 그렇죠.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그러면 니네 형이 누나랑 싸우냐라고 물었으니까 대답은 나의 형이 싸운다. 그래, 싸운다. 아니면 아니, 안 싸운다 할 텐데 나의 형이란 말은 my brother인데 너무 기니까 귀찮아서 my brother 대신에 my brother가 있을 자리에 대신 뭐가 있어요? he가 있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No, he doesn't fight with my sister. No, he doesn't fight with my sister. 됐습니까? he는 뭐 대신 왔어요? 더 브라더일 수도 있지만 너의 형은 싸우니 했으니까 오케이, 너의 형은 싸우니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너의 형은 싸우지 않는다야, 나의 형은 싸우지 않는다야. 그렇죠. 그러면 he는 your brother가 아니고 뭐지? 맞다.
그렇죠, my brother. 이렇게 만약에 안만 길어봤자가 없었으면,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No, my brother doesn't fight with my sister. 이렇게 길어질 뻔했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할 차례고요. 뭐부터 만듭니까? 너는 이런 건 필요 없고요. 누가 다만 만들면 된다 했어. 끊어있게 한 다음에 누가 다, 너는 간다죠. 그러면 두 가지 종류 중에 비동사야, 하다시야? 하다시. 그럼 가다라는 말이 있다고 네가 대답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두가 들어있어, 더즈가 들어있어. 네가 하는 행동이니까 더즈가 아니고 두가 들어있죠. 그럼 이제 너는 간다. 너는 간다. 너는 간다부터 만들자고요. 너는 간다. You go. 가장 중요하다 했어. 됐습니까? 자, 첫 단계. 넌 가니? 뭐라고? 왜죠? Do you go? 왜죠? 익숙하게 하는 게 계속 머뭇머뭇 하지 마. 할 필요 없어. 그냥 막 얘기해. 틀리면 선생님이 그냥 막 딱밤 막 때릴 테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간다. 간다. 너는 간다. 아니, 평범한 말. 누가다. 너는 간다. You go. 넌 가니? Do you go? 문장 완성. 아까 그 중요한 거 만드는 거 거기다 여기다 철푸덕 집어넣어서 써먹으면 돼. 다시. 넌 간다. 자자자 다시 저 익숙하게 하기. 넌 간다. You go. 넌 가니? Do you go? 네가 방금 얘기했는 이거 Do you go를 이 문장 전체를 완성할 때 어딘가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딱 넣으면 돼.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죠. How do you go to school? How do you go to school?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버스 타고 간다. 학교가 좀 먼가 봐요. He rides a horse. 자, 학교는 학교. 그렇죠. 얘를 붙여줘야죠. I go to school by bus.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I go to school by bus. 오케이. 그래서 by bus의 뜻은 버스 타고 버스로 이런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by bus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do you go to school? 이라고 물었죠. How do you go to school? I go to school by bus. 계속해서 그녀는 어디에 그녀의 이름을 쓰니? 바로 만들지 않고 누가다부터 만들어야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는 비동사야, 하다시야? 이즈야, 두 더즈, 둔지 더든지 고민해야 되는 거야. 둘 중에 뭐야? 오케이. 내가 방금 얘기한 거 쓰다라는 단어가 있냐고 물어본 거죠. 쓰다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글씨를 쓰다라는 하다시 배운 적 있어 없어? 그게 누구예요? 라이트야. 발음이 라이트. 라이트. 그러면 이 속에 두야, 더즈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누가 다 만들 준비가 됐나 보네. 오케이. 그녀가 쓴다. 그녀가 쓴다. 츠 하면 돼. 츠 하고 쓰 있으면 그녀가 쓴다. She writes. 오케이. 그럼 이제 첫 단계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녀가 쓰니? Does she write? 그러면 문장 전체 완성.
그렇지.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뭐라고요? Hey, 다시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Okay, does she write? 이 부분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선생님이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녀가 쓴다, she write. 그녀가 쓰니, does she write? 그녀가 이름을 어디다 쓰니? 오케이, 이 문장 다시 한번더 얘기해 달라고.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 her name, 그녀의 이름 대신에 뭐 써요? 아니, her name이 귀찮고 길고 귀찮으니까, 봐봐, 그녀의 이름을, 그것을 어디다 쓴다, 이렇게 앞만 길어봤자 할수 있지. 남자도 이름이 남자, 여자 따질 거 아니고 한 개잖아, 이름 한 개. 그래서, her name이 있을 자리에 대신 뭐가 들어있다?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뭐라고? She... 뭐라고? Her name을 빼먹으면 돼, 안 돼? 그녀가 쓴다 그랬는데, 그 다음 중요한 말은 무엇을 쓰는지 얘기해줘야 될거 아니야? 무엇을 쓰는데, 그걸 쓰는데, 그녀의 이름을 어디다가? 오케이. 계속해서 이거 문장 만들기 무지하게 쉬워. 누가 다만 쓰면 된다고, write만 알면 된다고. 뭐라고요, 이 문장이?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 her name 대신 왔고, on the paper는 종이 위에라는 말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얘는 어디 없어져 버려도 돼. 뭐라고? 이 문장에서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가 없어지면 아무 뜻도 아니야. Where does she her name?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지. Where does she write? 어디다 쓰니? Her name, 그녀의 이름을. She write. Write가 제일 중요하다고. 오케이, 몇 문장 했나 볼까? 10분 넘었는데. 민준이 20번부터 28번, 오, 8, 8문장. 아, 가까스로 했다. 오케이. 다음번에 10문장 좀 하자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